안녕하세요, 쓰야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머니가 이제 화초를 야생화 가게나 이제 화원집에서 화초들을 사왔는데 이 화초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선정해가지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항아리 뚜껑이랑 그리고 항아리에다 구멍을 내서 여기다 합식을 진행할 거예요. 이렇게 합식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화초를 고르는 방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식을 하는지 몇 가지 팁을 한번 오늘은 공유해보고자 할게요. 일단은 오늘 사온 화초 이름들 한번 알아볼까요? 이거 노란 거 종양지. 종양지. 이거는 설란. 천적. 설란? 천적. 천적. 구근식문제 나네요. 이거는 레이시아. 레이시아. 분홍색이랑. 붉은색. 붉은색이랑 뭐. 보라색 같은 그런 색깔이네요. 이 화초들을 이제 합식을 할 때 지금 다 심은 건 아니잖아요. 보통 같이 심은 거 선정할 때 뭐 몇 가지를 보고 있었잖아요. 물 주는 시기가 똑같은 거. 아, 물 주는 시기. 그러면 조금 잔잔하고 생명력이 좀 강한 거. 그리고 색깔까지? 색깔까지 보고. 조합을 잘 이루어야 되니까. 그러면 오늘 이 화초들 중에서 여기 합식하실 화초는 어떤 종류죠? 이거는 얘는 여기 레이시아하고 천조 산란은 물 주는 시기가 좀 한 10일에 한 번 정도. 그럼 바로 합식 진행해 볼게요. 아까 이 화초 이름이 뭐였죠? 종양지. 뒤쪽은 해 있으니까 좀 피니까 이거 앞쪽으로선 꽃핀 거 먼저 심어도 돼.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. 항아리가 있으니까 그늘이 지니까 그러면 어디가 앞을 할지, 그러니까 해가 드는 방향을 정해서 하면 되겠네요. 이거 일단 해가 뜨면 이제 이런 거 보면 금방 꽃이 피는데 앞쪽 이제 그늘 지니까 조금 늦게 피니까 앞쪽 피는 거 먼저. 종양지만 심었는데도 풍성해가지고 화사해 보이네요. 그러면은 가운데에는 레이시아가 들어가요? 아니면 설란이 들어갈까요? 설란이 더 나올 것 같아요. 잔잔한. 가격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들도 많은데 이게 한 포트에 5,000. 이건 한 포트에 2,500원. 2,500원? 그러면은 가격이... 설란은 5,000원 정도 뭐 그 이상으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4,000원부터 2,500원까지 가격이 다양해. 아, 왼쪽? 종양지 같은 경우는 노지에다 심어야지 생식력이 이렇게 엄청 좋대. 그러면은 뭐 정원 있는 분들, 그렇지. 옥상이나 마당이 있으신 분들은 종양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네요. 이런 야생화도 잘 키워서 흙을 꽉 채워야죠. 흙을 많이 채워야지 뿌리 아무래도 뿌리가 뿌리가 더 크게 잔잔하니까. 여기 사이사이 흙을 넣어야지. 조명지 포트가 몇 포트였죠? 거의? 지금 하나, 11 포트. 35,000원 정도에 조명지 10포트, 설란 3포트. 이렇게 해서 구경이 완성이 되네요. 됐죠? 이렇게 해서 오늘 항아리 뚜껑이랑 항아리 구멍 내서 구경을 완성해 봤고요. 여러분도 그 만드실 때 합식하실 때 이제 주의할 건 세 가지. 자, 엄마 첫 번째 뭐였죠? 물 주는 시기가 똑같아요. 그렇죠. 물 주는 시기가 같은 화초들끼리 심으면은 어떤 화초는 물 너무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럴 위험이 없고요. 두 번째는 색상 꼭 맞춰서 심어주시고 세 번째는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도 좋은 그런 화초들 위주로. 구경해 주시면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영상 오늘 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꽃사진이나 화산들의 사진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. 지금까지 쏘야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